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세 번째 강의로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간격이 지난번에 한 뒤로 길었기 때문에 안 보셨던 분들은 주석서 강의를 같이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카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처럼 오래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보이며 말을 못한 채로 있었음이라. 그가 자기 직무 기간을 마치자고 자기 집을 향해 출발하니라. 그날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5달 동안을 숨어 지내며 말하기를 나를 살펴보신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도다라고 하니라. 자, 사카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서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숨어 지냈다. 왜 숨어 지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여인이 임신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는 그것은 모자란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번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불임이나 또 자식이 일찍 죽는다든지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 날들 동안 숨어 지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인이 임신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시험을 받는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언급을 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과연 구원인가? 근데 일단 한 여인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어떤 불임의 원인으로 인해서 낳지 못하다가 노년에 낳게 되었다. 마치 사라의 경우처럼 그렇게 낳았다고 하면, 또는 리브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구원이라고 그들에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또는 마귀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숨어 지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도다. 26절부터 다시 그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 가게 하시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더라. 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하여 어찌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 이 책, 이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고 하죠. 천사 외에 다른 어떤 천사장이라든지 함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천사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천사가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경우와 미카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일반 천사가 아닌 천사장이죠.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집단이 있는데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장이죠. 근데 미카엘은 그렇지만은 가브리엘은 장이 아니고 그냥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성경에서 볼때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속과 관련해서 역사하는 천사인 것이 맞습니다. 미카엘도 당연히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 있고 그래서 이두 천사는 모두 이름이 밝혀진 천사는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또 성육신과 관련해서 역사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천사는 밝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는 정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개념에서 한국 사람식의 개념에서 가까운 것은 약혼인데 약혼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 전통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정혼이라고 할 때, 국인 나라, 자유화된 나라, 그런 데에서는 결혼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죠.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은 언제든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깰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 것이에요. 정혼은 사실상 결혼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합방이 동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상태를 그러니까 결혼의 전 단계를 그것을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절의 의무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요. 그것은 확실히 우리한테 우리가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물론 교리적으로 믿지만 정황적으로 보더라도 마리아라는 처녀는 분명히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혼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적으로 정혼 상태에는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그 여자는 불륜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생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말들을 지어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불법들이 행해졌던 것을 예수님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요.
예, 원칙적으로는 정원하면은 정절을 지켜야만 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요.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 풍조라는 것은 다 비슷한 것이요. 더구나 초림 때 당시는 지금의 시대 풍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런 문란한 분위기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총을 받은 자여, 너와 함께 하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자, 마리아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 이렇게 나온 것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 중에서 복받은 자라. 이것을 성모송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카톨릭의 사람들은 하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여인 중에서 복된 마리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서 복된 마리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복된 그런 여신과 같은 존재로 숭앙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교리로 가르치라거나 또는 성경의 암시조차 된 적이 없는 그러한 순전한 이단 또는 이교도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은 속아서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교도의 행위를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 마리아가 한 인간이라는 거, 죄인이고 또 부족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여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여자 중에서 복받은 경우였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자신의 그 이부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들을 그들을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혈육의 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형제라고 해서 그들이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 29절에 그녀가 천사를 보고 몹시 당황하여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죠. 이사야서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도 하고 또 암기도 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죠. 그래서 마리아도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상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죠. 그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한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대충 믿는 사람, 그리고 자세히 믿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믿는 사람, 그런 단계들이 나뉘는 것입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죠. 믿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믿되 알고 자세히 공부하고 알고 믿는 것과 막연히 원칙을 알고 원칙적으로 대략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믿는 것과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들이 있고 부가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 교리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구약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겠죠. 마리아가 마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또 시편과 선지서와
역사서들을 읽을 때 제린과 관련시키지 못하고 읽으면은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어째서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실려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당대에 크게 유명한 인사들도 아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당대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목민, 말하자면은 오늘 현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광야와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들 또는 유목민들의 그런 부류, 베두인족이라고 하죠. 그런 부류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유명한 왕도 많았고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당대 뭐 또는 중국까지도 말하자면은 왕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싣지 않고 왜 그러한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들에 거하는 사람들을 실었을까? 그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제왕이나 군주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심지어 구원도 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하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별로 중요한 여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여인들 가운데 복도 받고 또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았을 뿐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차이가 있죠.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보려고 한 결과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하고 있는 엄청난 실책인 것이요. 보면 31절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막연히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을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그 어둠 속에 들어온 빛같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멋있는 표현으로 보이고 철학자들이 참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그런 말을 하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가지고 이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이 되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나 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소위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인 것이고 대부분의 현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의 기록과는 분명히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의사는 뭐 지금처럼 해부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몰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인체 이그 사람의 탄생과 그 임신의 과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우리 적어도 지금의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생물학 시간에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이지 누가보다 잘이 당시 의사 누가보다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아는 사람이란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태안에 임신을 하려면은 어떤 원리로 되어진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쓰는 것이요. 태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남자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신은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물론 법칙에 예외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칙이 그러한데, 남자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이름까지 먼저 지명하는 것이요. 성경에 이름이 먼저 알려지고, 그 다음에 탄생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명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붙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인도자, 지도자의 이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를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둘다 선지자이기도 했었죠. 예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시대의 그림자였다. 근데 그림자가 아닌 실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세 가지는 전부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될 것이며 어떤 면에서 위대하게 되느냐? 물론 유명하게 됐다는 면에서는 초림대를 적용할 수 있겠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이것도 2000년간의 과거에 적용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의 보좌를 주신다. 이것은 아직 적용 자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보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그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그 계보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왕가의 계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계 혈통을 근거로 해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으로서 앉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는 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왜 나눠야 될까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구절들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개역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개역성경에 근거한 책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일치시켜서 동일시해서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하늘에 실제로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역을 그것을 왕이 그 아들에게 왕좌를 주기 위해서 왕권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권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로 33절에 보면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고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는 언급은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름인 이 야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싸운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열두 지파의 그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요. 집안에서 부르는 예명이 있고, 집안에서 부르는 그런 아명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왕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직함으로 쓰는 이름이 있고, 또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뭐 가명이 있고 실제 이름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친근한 사이에서 부르는 그런 별칭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런 친근감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보면 그는 육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이진 않았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인 에서를 주님께서는 버리시고 그 세상적이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 이스라엘 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궤로 마치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던 것 같이 지금의 세상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 말씀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실 때,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이고, 그전에는 육신적인 상태,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야. 자,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통치하신다.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천년왕국은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자, 그래서 예언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같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과연 이 사건이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보좌를 주신다는 말 전에 교회 시대라는 골짜기, 그렇죠? 2000년의 간격이 있다는 얘기는 없이 바로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경의 그 줄거리의 맥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라는 것을 여기에 덤으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2000년을 주신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다스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교회 시대가 중간에 들어간 것이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천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천사 앞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수 있겠지만은 천사 앞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죠. 거짓말해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세밀하게 살핀다면은 동정녀 탄생이 믿을 수 없다든지, 그것은 어떤 신화에서 왔다든지, 성경의 핵심 교리는 아닌데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남자를 몰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죄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신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고지를 해주시면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그런 how라고 하는 그 부차적인 부분에 관심을 쏟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 주실 텐데, 그것을 과감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외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함에도 그 뜻을 구하는 대신에 방법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좀더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들어먹힐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끌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죠. 그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린 크리스찬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또 아직 쓰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에 쓰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는 그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최선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생물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임하신다,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녀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 이것을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시는 들어오시는 방식대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시대에 인격으로 알려지시기 이전에 능력으로 알려지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께서 인격체로서 사람과 대화를 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어떤 말하자면은 엘리에셀과 같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종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격체로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인격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이기도 하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인격이 역사하셔서 또 마리아를 덮으시니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 예수라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거룩한 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중성으로 되어 있다.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왜 중성이나 중성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 것이요. 성령께서도 중성으로 언급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중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은 남성이지만은 여기서 중성으로 왜 언급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위주로 역사 위주로 언급될 때는 중성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이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중성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중성이 아니죠. 남성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남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6달이 되었느니라. 그는 마리아가 믿을 수 있는 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믿을 수 없었다면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머니의 생각과 정신과 이런 것이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기 때문에 태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을 때 태교를 받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게 따로 있었을 리는 없지만 또 더군다나 마귀가 엄청나게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가한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마리아도 분명히 자기한테 임신이 되고 태어날 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사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불가사의한 하나의 그런 초현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잉태한 마리아만큼의 기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기적적으로 잉태한 엘리사벳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데, 우리한테 교리로 적용되지 않으면 교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도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해주는 믿음의 하나의 보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그래서 구약을 다 빼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 하나만 믿으면은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셨다는 걸 믿으면 되지만 일들이 한테 충분히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증거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아는 것이죠. 증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거는 당연한 말씀 같은데, 막상 자신한테 적용하려면 잘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것이 의롭지 못한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하시는 일이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에 어긋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한 일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37절이라는 이 말씀 하나만 떼어놓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 은사주의나 다른 어떤 유사 기독교 단체에서 하듯이 자기들의 어떤 은사주의 옳지 못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이죠. 십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문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 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100%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놓치는 것도 있고 거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 주시고자 하는 일이 자녀로서의 우리한테 해 주시고자 하는 일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열을 받든지 스물을 받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한둘밖에 못 받는 사람조차도 있을 수가 있다.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또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적게 받는 것은 어떤 축복을 적게 받는다든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다든지. 이것을 오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해서 나한테 안 주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거나 또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가능하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여인들 가운데서 복받은 여인이고,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하나의 사례를 남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사례는 마리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다거나 복받았다고 볼수 있는 점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그 신비를 체험한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2000년의 세월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거나 남들하고 자기를 포장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췄던 것이요. 우리도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라오디케아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라오디케아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의 권리라고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존재, 자기 자긍심, 자아,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 모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충분히 어떤 의시될 만한 그런 일이지만은 천사 앞에서 가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해서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요. 마리아는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그릇으로 삼으신 이유라고 볼 것입니다. 봐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캐톨릭에 있는 그 가짜 마리아처럼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미 초대 교회 때 마리아 숭배가 등장을 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존 당시에 벌써 그런 유사 기독교가 벌써 등장을 했을 것이에요. 마리아 자신이 설쳤다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자신이 나서서 그렇게 추종자를 모아서 여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무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았다고 하면은 벌써 AD 1세기에 로마 캐톨릭이 벌써 등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한 몇백 년 동안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다가 300년, 400년 이때 가서 마리아 숭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많은 여인들이 빠지는 함정처럼 자기 과시, 자기의 숭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없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예. 오늘날에 그 소위 그 연예인이나 여자 스포츠 스타들, 뭐 김연아라든지 뭐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들이 있죠. 그 얼마나 자기 자화자찬을 하기도 한, 물론 겸손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게 분위기 자체가 여신이라든지 여신 강림이라든지 뭐 별의 별 그런 이교적인 표현을 다 갖다 붙이죠. 그게 다 거기 종교에서 나온 걸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면 마리아가 오늘 현대판 그런 어떤 헐리우드 여배우나 연예인 같은 여인이었다고 하면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캐시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뭐 제가 그 장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넘기고 2시간까지 한다 할지라도 길게 갈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 주석서 강의에 있는 것 같이 4장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1장은 일단 끝까지 가려고 하고, 상황을 봐서 2장도 좀더 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다의 산간 지방에 있는 유다의 한 성읍으로 황급히 가서 사카랴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자 아기가 태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희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희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렸으니
들리니 내 태에 아기가 깊어서 뛰었도다.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여도다. 여기 뒤에 예언이 쭉 이어지는데 기니까 47절에서 일단 끊고 보겠습니다. 39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 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안 밝혀져 있고 산간 지방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는데 그러자 아기가 태에서 뛰었다. 이 아기는 침례의 요한이죠. 자, 여기서 어떤 그 낙태 반대론자, 그 낙태를 살인이라고 하는 낙태 살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힌트를 받는 것이요. 아기가 태에서 뛰었다는 것은 아기가 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기뻐가지고 뛰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실제 그런가? 물론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외부 자극에 대한 지각이 생기고 이런 뭐몇 개월 지나면은 그런 지각이 생긴다 하는 거 있지만은 사람이 아무개가 아무개라고 알아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기가 사람이 완전하게 사람이 되는 것은 태어날 때 신생아 태어날 때 그때 완전하게 인격체 뭐 사람으로서 그런 영혼 몸으로서 완전히 형성이 된 것이지 태중에 있을 때는 아직 진행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기가 태에서 뛰었다는 것은 이 침례 요한의 특성 때문에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1장 10절에서 모태에서부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지 성령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고 모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 경우 다 일반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어나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일찍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서너 살또 사실 이르고, 한 네다섯 살에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냐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경우가 나왔다. 그는 침례의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이요. 침례의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만큼이나, 침례 요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에서 뛰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뛰게 하셔서 뛰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따라가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기는 태중에서 아무개를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고, 그러나 그 상식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가 지각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요. 그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기가 그 모태에 씨가 맺히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퍼펙트한 영혼 몸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과장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죄는 죄지만은 그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하면은 실제 살인을 했으면은 법으로 살인죄로 처벌받으면은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의 법도 그렇고 낙태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기징역 때리는 나라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대로 율법과 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태 반대론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이니 살인죄에 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법이 그것을 처벌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처단하겠다 하면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뭐 테러를 해서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어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사로운 신념을 내세운 것이요. 그러나 물론 이 낙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론자들은 하나의 한쪽의 극단이지만은 그 반대편에서 낙태 옹호론자들은 또 불의를 옹호한 엄청난 불의를 그 나라가 저주받게 한 것이죠. 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역시 피를 흘려야 되고, 이건 살인이지만은 또이 땅이 피로 더럽혀지면은 그 땅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 42절에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희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또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천사가 준 말과 엘리사벳이 한 말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엘리사벳도 성령이 깨우쳐 줘서 성령이 말씀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자라, 여인들 위에 복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여인들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무염시태한 그런 죄 없는 여인도 아니고 신으로 신성으로 격상되어야 할 만한 여인도 아닌 것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인가? 너희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니 내 태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도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 이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같은 영에 속한 존재를 알아보죠. 악령은 악령을 알아보고 성령은 성령을 알아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어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사실 모르죠. 사냐인지 여자아인지도 모르고 또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인격체가 되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지만은 성령으로서는 다 아니까 얘기를 한 것이요.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여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보다 높게 된 것이 아니라 여인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죄인이었지만은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의 제자 중에 하나로서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복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에서, 즉 그녀가 거듭나고 우리처럼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에서 그녀가 더 다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특별한 우월한 부분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마리아로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녀는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천사의 몸을 갖게 될 것이 아니 갖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가 마리아인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마리아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돼야 되죠. 우리가 휴거 받을 때 마리아는 휴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마리아도 휴거를 받는 것이요. 거듭났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만일에 캐톨릭에서 저기 말하는 하늘 여왕이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사는데 마리아는 계속 하늘 여왕으로 살아야 되냐 이것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론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이 마귀 자식들이 그런 엉터리 종교를 캐토릭이라는 엉터리 종교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부활할 권리가 없냐 이것이요. 마리아도 남자의 몸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중성으로 살 것도 아니고 천사의 몸,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보다 더 낫지 못하다. 단지 여인들 가운데서 좀더 복받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는 자기 팔로 힘 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대적인 예언입니다.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하니라. 이 말씀들은 전부 제림이의 말씀입니다. 제림과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 것이요. 권세자들은 지금도 있지만 열 왕이 와서 그열 발가락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예, 거기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자비를 기억하고 자비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부자, 가난한 자,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과 가난한 자는 일치하는 개념일 수 있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더러는 죽임 당하고 더러는 살아서 휴거도 되고 더러는 또 주님이 아마겟돈에 심판하시고 오시면은 살아서 주님을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점의 얘기냐면은 초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미 2000년이 흐르고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이건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이 예언을 말할 때에는 이것은 2000년 뒤에 있으리라고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때 2000년 전그 시대 당대에 이루고 벌써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앞서 말했지만은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또한 장중에 있었던 계획이므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재림을 놓치지 않고 항상 재림을 중심에 놓고 성경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과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야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카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원하게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예언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유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폐기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56절부터 다시 그리하여 마리아가 약석달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들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더불어 기뻐하니라. 8일째가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카랴라 부르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그를 요한이라 하라고 하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느냐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말하자 그때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며 쓰며 말하기를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더라.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들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또이 소문이 유대 전산간 지방으로 두루 퍼지더라.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였으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석달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더라. 왜석달 동안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때 성령으로 임신했던 시점이죠. 석달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물론 이것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고, 같은 예언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또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물론 보호를 받는 의미도 있지만은,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떨어지고 한순간에 낙담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육신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또 나를 여인 중에 복되게 하시고 이런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면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험과 또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마리아를 3개월 동안 거기 있게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는 일반적인 서술이니까는 쭉 보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름이었다. 앞서 보면은 그랬죠.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아주 가까이 직결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고 그 요한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과 그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형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지명하여 쓰신 것이에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도 다른 제자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쓰게 하신 것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유형을 교회에 특정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의 유형을 형성한 사람이죠. 교회라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신약 교회라는 하나의 모델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어떤 유형을 형성한 사람인가? 그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었고 구약 성도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도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특별한 영예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런 영예를 경험했다는 것은 요한의 특별한 위치를 우리가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경우에 그런 신랑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런 유형의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환란 성도가 이 유형에 가까운 것이죠. 환란 성도 유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건 지나간 얘기였고 24절부터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것도 표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출생 이전부터 이름이 알려지고 또 벙어리가 되었다가 벙어리가 풀리는 그 야비가 벙어리가 풀리는 이런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표적으로 시작해서 쭉 표적으로 일관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65절 유대의 전 산간지방으로 두루 퍼지더라. 이 소문이 퍼지더라. 그래서 그의 경우에 주님께서 이런 소문을 왜안 퍼뜨리셨냐 하는 것이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두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심지어 메시아나 메시아 같은 선지자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아버지 사카랴가 성령을 충만해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배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이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그가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카랴가 원래 선지자는 아니었고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임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임명받아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해서 그 당시에 잠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임시로 쓰셨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로 쓰시던 간에 예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 예언의 진실성이라든지 또 그런 비중 자체도 다른 대선지자, 소선지자 할것 없이 동일한 것이요. 대선지자의 예언은 더 중요하고 이런 예언은 더 어떤 중요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언인데 단지 누구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 선지자를 통해서 안 하셨다 할지라도 사카랴나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들은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다는 말씀,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혈이라는 어떤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피를 흘리셨다,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이미 완료형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구속을 뜻하는 것,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래 시점으로 구속을 받겠지만은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는 이 구약 시대에 그 기다린 메시아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구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단지 약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장하시는 기간 있죠. 30년 동안. 짧은 기간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그런 로마의 그런 철장 아래서 로마의 그철 발굽 아래서 짓밟히고 있었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에 못지 않은 외부의 박해와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 할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당에서 이 민족으로서 유지하고 살려면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성취들이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자기 지혜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지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아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일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그런 위협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지만은 팔레스타인과도 그렇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도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이란과도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다 평화 조약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대국이 밀어붙여도 그런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족속이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묻어가려고 하면은 철저히 실패하는 것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희 말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에서 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역과 억압과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롭고 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15 해방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8.15 해방은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밑바탕이 됐죠. 우리가 해방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 일제시대에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말해서 한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지옥 안 가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개개인들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외적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72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 맹세는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면은 땅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경험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이 이래서 우리의 전생애라고 하니 어떤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진 않고 주님께서 오시면 주를 섬기게 될한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 그 세대는 앞으로 올 세대이고 한 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예.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고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죠. 그래서 수명이 1000살 가까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된다. 뭐 천년이라서 세대가 10세대쯤 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전생의 동안을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히 예고하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76절에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그렇게 되었죠. 침례 요한을 모두들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초림에 대해서 적용이 될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는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배할 것이며 이것도 초림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이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사역들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단순히
요단강에서 침례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침례를 줬지만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줌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또 구원의 지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 구약 시대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바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받아왔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거기에 플러스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침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방법을 취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물 제사를 드려도 예, 육신을 정결케 하고 그 육신과 연결된 혼의 죄를 일시적으로 씻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정결해진 상태에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아, 그때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저 지하의 낙원이지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요한이 시키는 대로 요한의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의 교리는 우리가 여기에 군인들에게는 재물을 취하지 말라.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어떤 심판을 받는다. 주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그의 말대로 했더니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폴로라는 유대인처럼 뒤늦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침례 요한은 그래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죄들을 용서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하나의 그 예고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주고 죄를 용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요한은 했다는 것이요. 주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 죄들을 용서하는 침례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죄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사역의 영,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주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모습을 요한이 침례를 받을 때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간증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사역자로서의 간증을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꼭 침례를 받으셔야겠다고 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개인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신이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공개적인 간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불러서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를 부르셨고 이러한 간증들이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불렀을 경우에 뭐 그것이 꼭 반드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것 같은 그런 지금은 아니지만 지역교회는 지역교회가 낫고 또 사역자는 사역자가 낫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든지 심지어 부자관계, 영적인 부자관계까지 형성이 된 것이요. 영적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멘토나 멘티 이러한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인 것이요. 나한테 지워질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남긴 관계가 되는 것이요. 멘토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서 한다. 이것은 단순한 멘토가 아닌 것이요. 그것은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비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는 그런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대표적인 이스카리옷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출신지만 알아요. 이스카리옷, 크리옷 사람인데 모압 쪽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인 것은 알겠어요. 유대인이 할례도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뭐 하다가 온 사람인지 소위 말해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면은 뭔가 어떤 그 제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성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신학을 공부했다. 소위 말해 오늘날의 정규 신학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학위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슬그머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슬그머니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슬그머니 한다 할지라도 목사처럼 얘기하고 그런 성경 교사처럼 얘기하고 하면은 저 사람도 목사인가 보다. 저 사람도 성경 교사인가 보다 하고 점수를 주고 또 추종하는 것이요. 뭐 잠깐 얘기가 중간으로 다른 데로 빠져서 좀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좀더 얘기하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라는 것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뭐든지 투명해야 되는 것이요. 슬그머니 어디서 뒷구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뭐 신학교의 난립이라든지 또 무자격 신학원들의 난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다분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나타날 때 보면은 떼거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 바알 선지자들은 어디서 그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삽시간에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았던 것이요. 무슨 신학원이 있어서 대량으로 양성을 시켜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떤 복제품처럼 소위 말해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복제 인간들처럼 줄로 우리 시대의 이 거짓 목사들을 보면은 갑자기 막 나타나는 것이요. 도처에 수백 명, 수십 명, 수십 명은 양반이고 수백 명의 그러한 비스끄럼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백 명이 갑자기 인터넷이든지 어디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갑자기 막 등장을 해서 똑같은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거짓말을 가르친 것이요. 환란 통과서를 이를테면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비스끄럼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명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습 출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숫자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가르치는 것도 항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 내가 어떤 책을 보고 내가 알았다. 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알아서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의 주석서들을 공부를 했죠. 주석서를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성경 침례 교회에서 배운 것이죠. 뭐 제가 스스로 발명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저 배웠다는 것이요. 제가 안 배우고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다 이게 통달해서 한다고 소위 무슨 도사처럼 내가 통달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 투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마귀 자식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투명하게 안 하고 뒷구멍에서 이상한 걸 가져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 교리들을 슬그머니 이 독볼이나 또는 이 누룩처럼 뿌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맛깔나게 생긴 그런 MSG를 가져다가 말씀에다 그것을 탁탁 털어넣는 것이요. 그 재미, 소위 그 구성지게 만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구성지게 만들기 위해서 추임새를 집어넣고, 뭐, 사도신경도 집어넣고, 뭐, 주기도문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CCM이라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집어넣는 것이요. 아, 경배와 찬양을 집어넣는다. 악기를 집어넣는다. 할렐루야와 또 할렐루야 송과 또 방언을 집어넣는다. 뭐, 많이 있죠.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광대짓은 다 집어넣는 것이요. 그래서 책상을 타면서 말한다. 아, 꼭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제스처와 어떤, 표정을 지어라. 뭐,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마귀의 룰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요.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그 제스처까지 다 비슷한 것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무당춤을 췄죠. 목사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악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하나의 그 붕어빵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요. 저 붕어빵을 아시죠? 붕어빵은 붕어빵 틀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학교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양성이 되는 것은 붕어빵에서 틀에서 붕어빵 찍어내는 과정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이요. 이 세상에 학문조차도 일반 다른 뭐 인문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학문도 그 학문이 발전을 하려면은 타락하지 않으려면은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창조적으로 배우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심하죠. 그것이 말하자면 이 붕어빵 교육입니다. 아, 그 어떤 평균치, 에버리지만 이렇게 배우면 된다. 어중간하게만 해서 제너럴한 지식을 쌓아서 하려고 하지 어느 한 분야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중간한 아마추어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졸업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도 회사에서 데려다 쓰려고 하면은 다 제너럴한 지식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또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켜서 이 전문가 과정을 따로 시켜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은 써먹을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에까지 연장이 되어서 어중간하게 한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를 할수 있다고 착각해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이 신학이라는 것의 관문이 그렇게 높아 사람들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인데 아, 신학은 특수한 분야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가 있고 또 헬라어가 있고 또는 뭐 거기서 파생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또 있죠. 아람어라든지 아람어는 시리아 말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를 배워보시면은 자기가 공부해 봤다고 하면은 알 것이요. 외국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박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물론 과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약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 자체로 그 사람이 더 영적이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잘못 그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흠정역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배경 자체가 공학 교수도 있고 뭐 영어를 전공했던 사람도 있고 교수를 했던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내가 외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외국어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영어 정도인데 독일 말도 다른 외국어도 아니고 고작 해야 영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량한 미천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찢어놓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그것을 성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요. 목사로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신에 그것을 찢어놓는다.
왜, 뭘 근거로? 지식으로 하는데, 영어 지식이라니까. 결국에 외국어를 좀 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교만의 재료가 된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암기식은 잘하고, 암기식 교육은 받아서, 외국어 같이 암기 가지고 통하는 분야는 잘하는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해설한다는 것은 암기식 가지고는 통하는 분야가 아닌 것이요. 러크만 목사님이 킹제임 성경을 매우 자세하게 연구한 극히 드문 학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그분은 150권의 책들, 킹제임 성경을 읽고 그 열매로 나온 150권의 책들을 우리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150권의 책을 썼는데 원래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쓴 것이요. 그분이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은 한국의 그 날림 가짜 목사들이 하듯이 10번 통독, 20번 통독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지 않,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연구하며 읽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통독이라는 것은 주막 강사일 뿐인 것이요. 한국에 성경 통독을 도와준다고 하는 뭐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독을 하고 심지어는 뭐 영어 성경을 통독을 하고 히브리말 성경을 통독을 하고 헬라말 성경을 통독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배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성경의 주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데 꽂혀서 헤매고 있는 것이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천년왕국, 또 그리스도의 심판, 아마겟돈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이 주제를 파악을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책장을 넘겨 쓸 수는 있겠죠. 그것도 짝퉁 성경, 마귀의 성경, 책장을 넘겨 쓸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은 헛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렇게 많지만은 제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르심 받는다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역사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은 짝퉁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은근히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80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자 78절의 말씀은 여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태양이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태양이 뜨기 전에는 여명이 있죠. 여명은 아주 그 캄캄한 흑암도 아니고 해가 떠서 이렇게 그 밝게 사물을 분간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슴푸레한 그러한 그 새벽 미명을 여명이라고 하죠. 왜 여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됐다고 하면은 이미 재림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고, 여명이라고 하면은 재림에 가까운 그러한 마지막 때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카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신약 시대가 공식 시작되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겟세마네에 계신다고 하면은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은 아직 신약 시대가 안 됐지만은 여명이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주님께서 무덤에 아직 계신 사흘 동안에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사람들이 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꺼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인 라오디케아 시대 지금도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고 아직 부활하지 못하셔서 남은 제자들도 실망해 있고 이제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을 할까 고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일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려고 전파하려고 노력도 해봤었는데 그것이 잘안 되었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를 밤이라고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밤에 속해 있고 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자신이 빛을 내는 것이 미명이죠. 근데 그 미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달로서 주님의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그 다른 책이 아닌 한 책,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 그 일을 안할것 같으면 우리는 버려져서 쓸모 없어진 소금이나 불처럼 되는 것입니다. 19절, 흑암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이거는 초림과 재림에 같이 적용이 될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의미로 하면은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실제 환란 끝에 유대인들을 덮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흑암이라는 것은 주님이 천년왕국에 오셔서 의와 화평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흑암에 있었고 죽음의 그늘에 있었고 또 화평이 없었고 그런 말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으로 들어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자, 영 안에서, 여기서 영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강건해진다. 그 의미까지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말하시오.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기는 모두가 대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대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또 가령 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고 환란 때였던 일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14만 4천이 하나님께 인을 받고 그다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장한 것을 세울 때 광야에 가서 가서 거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은 환난 성도의 모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의 강의였지만은 핵심 내용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석서에서 같이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